벌써 이제 3분인가요? 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이 길면 재미없잖아요. 짧게 짧게 여러 개로 가고 있어요. 캐논 R5를 구입한 엄청 기분 좋은 우리 소소 양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R5를 굳이 왜 R5냐? 니콘도 있고 소니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R5냐? 요거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500만원이 넘어요. 519만원. 와우! 그리고 렌즈가 아까 63만원. 합이? 780만원. 반올림하면 800이에요. 800. 네. 여덟 장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8장. 큰돈 쓰신 거예요. 아우, 이거.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진짜 이게, 이 사진,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 찍는 시절인데, 이게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하라고 맘먹었던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DSLR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랑 대학 친구 덕분이에요. 이제 친구랑 졸업여행으로 같이 대만을 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DSLR 중급기, 중급기로 뭐예요? 어떤 거? 캐논인데 80. 아무튼 중급기. 네. 됐어. 네, 중급기였는데 그걸로 자꾸 사진을 찍어주는데 너무 색감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캐논 감성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또 블로그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 글을 읽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나에 대한 추억도 한번 내가 기록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캐논 100D를 선택해서 이제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사진을 계속 이제 배우면서 촬영하면서 기록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카메라의 성능의 한계를 좀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 좀 더 발전을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일단 제가 이제 R5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네. 여기서 제가 잠깐 한번 더 조금만 물어볼게요. 왜냐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야, 저분은 800만원짜리 카메라를 막 사고 되게 부자인가? 아니면 좀 뭐 집에서 누가 사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으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 100D라는 카메라를 얼마간 쓰신 거예요? 기간을? 100D는 제가 2017년 1월에 17년 1월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제가 쓰고 있었어요. 계속 저도 그러니까, 계속 잘 쓰고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반. 19, 20. 횟수로는 4년. 네. 사실 중간에 이거 전 모델을 구입할 뻔했죠. 네, EOS R. 막 신제품 나오고 막 사고 싶으셨는데 제가 좀 말렸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그 캐논의 보급기인 100D를 아주 잘 이제 사용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많은 실력 향상을 느끼고 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의 아쉬운 부분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크게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소 씨가 수영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아이들 수중 촬영도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지금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방수 케이스를 착용해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찍어주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물 속에서 찍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중 사진도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수중 사진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아, 좋아요. 벌써 이제 인생 사진 계획이 쫙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소소 씨께서 수영 선생님으로 열심히 4년 동안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이제 R5를 구입하게 된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은 1년에 200만 원씩 저축을 한 거예요. 그렇죠? 1년에 200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하시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렇죠? 네. 매달 20만 원 정도를 계속 저축을 하셔서 이번에 이제 대출 없이, 대출 있나요? 은행 대출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대출 없이 구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다른 또 우리 카메라라는 게 사실은
이게 예전에 DSLR이 막 붐이 일어났을 때는 너도 나도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라 이렇게 고가의 카메라들 구입하는 특히 여성 이제 유저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기가 이거 하나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계기가 또 있나요? 저는 이제 친구들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저는 여행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항상 이제 좀 화질이 이제 좋게 나와야 되는 그런 카메라가 필요한데 일단은 이제 오마포를 제가 예전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전문가용이고 들고 다니기 일단은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편의성을 생각하면 미러리스인데 미러리스는 제가 DSLR을 접해본 사람으로서 미러리스보다는 그래도 DSLR 성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을 할 때 이제 작가님께서 미러리스 풀프레임이 이제 나올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미러리스 풀프레임에 제일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일단 사진 찍을 때 사진은 찍는 맛이잖아요. 셔터 맞아, 소리가 맞아. 이제 찍는 맛이 있는데 근데 미러리스 풀프레임은 그 소리가 없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공연 보러 다니는 취미가 있어서 콘서트나 공연장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는데 그때마다 사진을 찍을 때 찰칵찰칵 소리가 나면 너무 이제 집중되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미러리스에 조금 관심이 더 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 아, 지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계속 그 카메라 구입을 방해한 거죠. 어찌 보면 네, 맞아요. 방해하고 제가 안 말렸으면은 아까 오마포로 갔었을 거고 네, 오마포 아유.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R 구입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R5까지 그 사이에 육두막도 있어요. 아, 육두막도 있어요. 벌써 이제 네 개를 이제 사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를 네. 제가 계속 옆에서 막은 거죠. 네, 보급기로 계속.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아,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좀 고생하신 분이 그 소중함을 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케이크도 그냥 막 많은 중에 케이크 하나 나온 것보다 진짜 어렵게 케이크 하나 사신 분이 그 맛을 좀 더 음미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랑 마찬가지죠. 와, 그렇구나. 갑자기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좀 났어요. 한편으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네. 계속 막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또 질문 한번 또 해볼게요. 이제 그 R5를 구입을 했단 말이죠. R5 구입을 하고 나서 그동안 물론 100D라고 사진을 못 찍는 건 아니지만 이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이걸 꼭 한번 찍어보고 싶다. 나는 요거에 좀 더 전문적으로 많이 찍어보고 싶다. 그런 계획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이제 8살짜리 애기들이 자꾸 미스터트롯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핫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전 TV를 잘 안 보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영탁 씨랑 임영웅 씨랑 막 계속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영웅이는 누구고 탁이는 또 누구냐 그랬더니 막 찐이야를 막 불렀대요. 네. 뭐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 그랬는데 아 그것도 안 보냐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쉬는 날 그 미스터트롯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몰아서 봤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임영웅 씨랑 영탁 씨도 너무너무 잘 부르시고 좋지만 저는 이제 김수찬 님한테 조금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연장에 가면 이제 그런 아이돌 홈 마스터 분들이 이렇게 사진 엄청 이렇게 대포 카메라로 찍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살 형편이 안 돼서 네, 근데 이제 공연 사진은 너무너무 찍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제일 찍어보고 싶은 사진 중에 하나가 공연용 사진을 제가 진짜 찍어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영탁씨를 영탁씨를 좀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걸리 한잔 진짜 잘 먹었어요. 네. 저는 그 영탁씨 유튜브를 좀 봤었는데 그 개인 사무실에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저도 제 개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동질감도 느껴지면서 아 그분이 이렇게 헤쳐나갔겠다라는 게 나도 모르게 막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영탁 씨를 좀 많이 응원하는 편입니다. 저도 영탁 씨 응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왠지 이거 막 나중에 이만한 렌즈도 구입하실 것 같은데. 네,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진짜.
제가 망원렌즈 또 조언을 또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에 계신 많은 덕질하시는 분들을 우리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렇죠. 아, 사실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그 덕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예인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전 이래 생각해요. 연예인분들이 계셔서 덕질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덕질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이 되는 거죠. 예전 누구죠? 그 야구선수인가 축구선수 유명하신 분이 말을 하기를 이 팬이 없고 관객이 없으면 그냥 공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서 아주 되게 놀랬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오늘 이제 R5를 이제 구입하고 방금 서울역에서 구입해서 오시고 이거를 또 개봉하시면서 총괄적인 느꼈던 마무리 한번.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비싼 물건을 제가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조그만 것을 거의 이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질렀다는 거에 일단 저도 놀랬고 네. 근데 이 카메라로 진짜 이제 항상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간을 잠그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카메라 이제 사진은. 근데 저도 제 추억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가 진짜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지금 앞으로의 저의 사진 기록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마무리 매짐을 하자면은 우리 소소 씨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800만 원에 이런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했지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거는 8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8,000만 원, 8억 원어치 이상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거고 또 누군가의 그 인생 사진을 많이 담아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소 씨와 우리 R5가 함께 활약하는 모습 앞으로도 유튜브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